족관절 골절 내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진단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양쪽인지를 진단을 내린 다음에 이게 다 있으면 이걸 다 수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좀 어긋나거나 많이 어긋나거나 크거나 불안정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외상성 관절염이 좀 빨리 크게 오거나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술을 합니다. 외과 골절 및 전화방 경비인대 파열은 이게 외과 골절입니다. 이게 외과 골절. 이것도 외과 골절입니다. 외과 골절. 그리고 전하방 경비인대는 어딨냐면 여기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있는 인대가 파열이 됩니다. 여기에 인대가 적잖게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부분 파열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걸 말씀드리고, 후과 골절. 후과 골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후과 골절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는 골절편이 크고 전이가 되어 있으면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측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 이게 이제 델토이드라는 인대인데요. 델토이드라는 삼각인대인데 그건 뭐냐면 이 족관절 내과에 이 거골을 딱 잡고 있는 이렇게 인대가 있습니다. 내과에서 거골까지. 그런데 경비인대 파열돼서 얘가 벌어지면 여기도 이렇게 벌어집니다. 많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있던 인대가 완전히 파열돼서 이게 벌어진 거죠. 이렇게 탈구가 되는 경우도 내측 측부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입니다. 이런 내측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이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진단은 되었더라도 진단된 골절을 모두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하는 부위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즉 손상된 부위 모두를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부종이나 수포, 물집이라고 하죠. 부종이나 수포가 심하거나 조절이 안 되는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은 당연히 연기되게 됩니다. 부종도 가라앉고 수포도 없어지고 그리고 당뇨나 혈압이나 심장 관련 질환이나 등등의 어느 정도 조절이 될 때까지 조절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자, 족관절 외과 골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가 부러진 게 외과 골절이고 여기가 부러진 게 외과 골절입니다. 그러니까 외과 골절은 이제 이 관절 내가 아니고 요 위에서 부러져도 이제 관절 내 골절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외과골절의 관절적 정보 및 내구정수는 어떻게 하냐면 피부절개를 비골 장축 길이에 따라서 길게 곡선으로 피부절개를 합니다. 다시 이제 이 모델을 보면 안쪽 복숭뼈, 바깥쪽 복숭뼈인데요. 여기다 빨간 선이 하나가 있고 빨간 점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절개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후과골절을 같이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절개선이 조금 더 뒤로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른 수술 부위와 마찬가지로 이 피부절개 주위로 죄송합니다. 피부절개 주위로 천비골신경이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피부절개 이렇게 있던 있는데 요 되게 요 방향으로 천비골신경이라는 게 지나갑니다. 발등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인데요. 이게 주행하는데 이 신경을 주의해서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개한 부위에 흉터는 남고 절개 주위에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남게 됩니다. 모든 피부 창상 주위로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전이된 어긋났던 외과를 정복한 다음에 내고정을 하는데 정복 후에 나사못
금속핀, 금속판 등을 사용하여 내구종수를 시행하는데, 거의 대부분 외곽 울절에서는 이런 금속판을 사용합니다. 금속판을 사용하고 거기에 이제 나사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어긋난 게 별로 없고 아주 간단한 외곽 울절의 경우에는 금속핀 두 개, 세 개, 많게는 네 개, 아주 금속핀, 철사 같은 금속핀을 만으로도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요 아래 보시면 마찬가지로 내과골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4에서 6개월 경과 시에 골유압이 이루어지고 이는 이제 나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골절의 양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금속 제거는 빠르면 4개월, 보통 5, 6개월 있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곽골절 시에 주로 전하반 경비인데 파열이 부분적으로나 또는 완전 파열이 같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봉합도 함께 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 이 사진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도 완전 파열이 있거나 그러면 봉합하기도 합니다. 전하반 경비인대 봉합 후에도 족관절 불안정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경비가 나사못 또는 금속핀 내구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대를 여기서 이렇게 봉합을 했는데 이뼈와 비골과 경골 사이가 계속 끈적끈적하고 좀 불안정하다. 그럼 핀을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개 정도 추가로 박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외곽골절의 관할적 전공 및 내구종술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후각골절의 관할적 전공 및 내구종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발을 옆에서 봤을 때이 뒤로 나온 이 뼈가 후각입니다. 이게 이뼈 모델로 보시면 이게 이제 오른발인데요. 이게 외가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면이고요. 이걸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쪽 뼈, 예, 이쪽 뼈가 후각입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이 후각인데요. 이 후각은 이 외가를 수술을 할때 이제 주로 수술을 하는데 크기가 작으면 수술 안 하기도 합니다. 크기가 커도 거의 어긋나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합니다. 그리고 수술방에서 조금 만져봤는데 안정적이면 수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수술방에서 후각을 수술을 하기로 했다가 안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안 하기로 했다가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후각골절입니다. 그래서 보면 피부절개는 가능하면 외과골절 피부절개와 동일한 절개를 이용합니다. 외과골절 수술할 때 이렇게 절개를 한다고 했는데 요게 아니라 이제 이 절개를 주로 하는데 후각을 골절을 수술하려면 이 절개선을 그대로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비골근과 장무지 굴곡근 사이로 접근하여 골절 부위를 노출시킨 후 정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오른쪽 근육에 있는 건데요. 비골의 단비골근, 장비골근입니다. 이게 장무지 굴곡근인데요. 요 사이로 들어가서. 피부를 제끼고 근육 요 사이를 들어가서 여기에서 후각을 수술을 합니다. 후각을 수술하고 예. 외과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외과 수술할 때는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 천비골 신경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후각도 마찬가지로 피부절개 주의로 천비골 신경이 주행하고 말씀드렸죠? 이게 천비골신경입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할 때 이렇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과 수술하고 이제 후과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천비구신경을 주의를 하고, 주의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절개상은, 즉, 절개부의 흉터와 절개주의 감각 이상, 감각 저하가 어느 정도 남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무지 굴곡근의 유착 구축으로 장무지 굴곡근의 기능이 약간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흑화골조를 수술할 때 얘와 이 장무지 굴곡근을 옆으로 제껴서 수술하거든요. 그럼 이 근육의 일부 손상이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나중에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완전히 구부리는 기능이 살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긋난 전이된 후각을 정복한 다음에 내고정술을 하는데 주로 나사못이랑 금속핀을 사용합니다. 여기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나사못을 사용했죠. 이렇게. 예, 이게 후각골절의 고정에 쓰는데 사용한 나사못입니다. 이 나사못은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뒤에서 앞방향으로 이렇게 나사못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정복을 한 다음에 앞에서 뒤방향으로 이렇게 나사못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후각은 3개월에서 6개월 경과 시에 골 유압이 이루어지지만, 또한 나이나 개개인의 특성, 골절의 양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각골절이 있으나 전이가 거의 없거나 골절이 작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즉 후각골절을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불안정한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4에서 6주간은 체중 부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되고요. 만약에 후각골절을 이렇게 해서 내고정으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좀더 일찍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수술을 안 하면 오히려 걷는 거는 한 2주 정도 더 늦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후각골절에 대한 수술 과정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측 측구인대 파열의 정복 및 봉합술입니다. 보시면 예. 뇌가 골절이 안 일어나고 인대가 파열된 거죠. 이거를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어쨌든 뇌가 골절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개는 안쪽 봉숭뼈 뇌과 바깥쪽 봉숭뼈 외과 안쪽 봉숭뼈에 이 빨간 실선 또는 점선 이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절개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피부 절개주의로 복제신경과 대복제정맥이 주행하니까 그걸 주의해서 수술을 하고요. 그래도 절개상은 흉터죠. 흉터랑 절개주의 감각 이상, 감각 저하는 어느 정도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부분 전이된 족관절을 정복을 하고, 그러니까 얘가 벌어지지 않게 맞춘 다음에 내측 측부인대에 봉합술을 합니다. 이때 봉합사, 실이나 앵커라그라는 실이 달린 나사못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봉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달에서 넉 달, 8주에서 10일 정도 경과하면 봉합된 인대가 안정화가 되고요.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 족관절 뇌가골절 대신 내측 측부인대 완전 파열이 발생하여 대부분 경비인대 손상과 함께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골절이 더 빈도가 훨씬 많고 이 내측 측부인대는 너무너무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파열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이게 파열됐다 그러면 심하게 다치신 겁니다. 오히려 골절보다 이 인대 파열이 나중에 후유증이 조금 더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측 측부인대 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외과골절 동반 시 외과골절 정복 및 내고정술 후에도 족관절 내측이 벌어지거나 불안정한 경우
대부분은 이제 외곽골절을 수술하면 내측도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는데, 이 불안정한 경우, 이 외곽을 수술했는데, 얘 외곽을 수술했는데도 이 내측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내과에 있는 내측 측부인대를 봉합술을 합니다. 그리고 외곽골절 없이 경비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순수한 경비인대 손상. 그때 경비인대에 손상이 되면서 족관절 내측이 벌어지거나 불안정한 경우, 이때도 내측 측부인대에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기타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되고 족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합니다. 즉,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있거나 강하게 의심되는데 발목이 끄떡끄떡하다. 다른 거 수술했는데도 막 이게 막 벌어진다.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거고, 외과나 다른 걸딱 수술했는데 여기도 튼튼하게 잘안 움직이고 튼튼해. 그러면 내측 측부인대 봉합술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실에서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정복 및 봉합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